는 상상도 못했어요. 아예 그냥 평소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. 얘기로 들었을 때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은 너무 충격적이어서. 그게 무슨 인공수정이에요? 학대지. 난 그래도 걔들이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야. 응,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. 그래도 걔네는 주인이 와서 밥 줄 때 되게 좋아할 거고 주인이라고 생각할 거야. 처음에는 접하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사실 그거를 좀 회피를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회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. 아, 펫샵에 있는 강아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구나 라고 충격적이다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정말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잠깐 사인하는 그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그게 이제 동물들에게 그리고 사람이 함께 누군가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도 방송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고 화가 나고 이런 건요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개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번식장 주인을 동물 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번식장을 폐쇄시키고 그 안에 있는 개들을 구해올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일 겁니다. 그렇죠.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저희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장 주인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돼서 불구속 입건된 상태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방송 후에 다시 번식장을 찾아갔는데요. 이 바깥에 CCTV로 다 지켜보고 있다. 뭐 이렇게 써 있는 경고 문구만 있고요. 뭐 저희가 연락하건 뭐 또 경찰 관계자가 연락하건 군청에서 연락하건 두문불출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, 전국적으로 번식장의 수가 3천여 곳에 달하는데요. 그 얘기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개들이 그 수만큼 많다는 거잖아요. 사실 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그렇죠.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 동참해 주신 분이 30만 명이 넘는다고요. 예. 정말 그 작은 철장 안에서 위생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평생을 새끼나는 기계처럼 살다가 쓸모없어지면 처참하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.